2022년 10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절이니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뷔페 식당에 가끔 갑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야겠네요. 뷔페 식당에 가면 참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늘 먹는 밥하고 국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일부러 가져와서 먹으면 좋은데 그런데 어쩝니까? 밥하고 국이 입에 맞는데 다른 거 좋은 거 놔두고 꼭 집에서 맨날 먹는 걸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꼭 뷔페에 가서 늘 먹는 밥하고 국만 먹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잘 모르고 그 많은 음식 가운데 오직 밥하고 국만 먹고 만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께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의 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이 온 만물의 이 천지 만물의 머리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라면 이 만물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근원, 뿌리, 원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첫 번째 뜻으로 이 머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뜻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뭐 한다는 겁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영혼이 뭐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도 아닌데 영혼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 성경책을 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쓴 거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가 가장 믿는 신하를 어디에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오른쪽에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왕이 가장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왕은 그 믿는 신하에게 뭘 줍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랬죠. 바로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권한과 능력을 줍니다. 바로가 죽이는 거 빼고 아무것도 요셉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준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으면 그럼 교회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고 막 어? 웅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그 교회가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유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작든지 성도가 작든지 저 벽에 곰팡이가 있든지 오늘 세 명이 모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조그마한 섬에 호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뭐 꼭 그렇게 힘들게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합니까? 그런 데다가 뭐 교회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건물로 보는 거예요. 아, 뭐 그 섬에 그 뭐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사람 수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건물이나 사람 수 등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그래요. 아, 그 교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보통 그렇게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그래서 크고 번듯한 교회, 교회 수가 많은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그 목사는 뭐 아주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작고 조그만하고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런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자꾸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목사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가? 저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몇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꾸 돈에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자기들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교회가 안 좋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겠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가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해.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그런 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사람 찾고 돈 찾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만물의 머리로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돈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해야 합니다. 강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호두 교회를 붙드신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가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또 예수님한테 의지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믿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낸다고? 그건 절대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서지고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분란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돈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몇 명 안 돼도 이렇게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어려운 문제가 다 풀어져요. 이걸 믿는 겁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세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과 교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떨어진 교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호두교회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있으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도 각자 각자가 몸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다 잘 아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나하고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팔, 다리, 코, 입, 눈, 많은 기관들이 있죠. 또 우리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위장, 우리 박 집사님은 간장, 우리 사모님은 썰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박 집사님이 병이 들면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생명을 가지고 나누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중에 어떤 성도도 쓸모가 없거나 하찮은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의 지체가 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심장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하지만 심장보다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심장보다 발가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중한 지체, 덜 소중한 지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한 몸으로 한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두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옆에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옆에 지체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를 짓밟아야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한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성도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두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세워줍니다. 그럴 때 우리 호두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걸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온통 무질서한 이 세상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롭게 제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만물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이 통일을 잘 이해해. 통일교의 통일이 아닙니다. 이 통일은 뭡니까? 다시 머리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로운 머리로 세운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머리로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온 세상을 정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새롭게 정돈하실 건데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손해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다 없애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먼저 자기가 할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고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예고편.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영화 예고편 보듯이 우리 호두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맛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진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자신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걸 사모하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화 예고편 찍듯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호두교회를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온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며 교회가 그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딱 붙어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딱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호두교회와 오늘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이 호두마을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과 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